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1 주식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3월에 기분 좋은 출발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쉬셨나요? 3월은요, 입학 시즌이기도 하고요. 오늘 입학식을 연 곳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3월이 무언가를 출발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기분 좋은 출발과 함께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를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김승준 부장님께서 3월부터는 저희 주식 파트너와 매일매일 함께 하는데요. 아, 부장님 정말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떨린다기보다는 네. 처음처럼 네. 이전에도 이제 그랬듯이 일단 매일매일 이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처음 방송할 때도 매일매일 공략을 했었고 또 공략주를 다음 날에 바로 피드백할 수 있어서 여러분께 앞으로 이제 3월부터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좀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3월 시작인 만큼 이제 또 좋은 결과가 또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또 여러분께 수익을 많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김승준 부장님의 열혈 팬이 있으시거든요. 네, 급등주를 네.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보다는 뭐 워낙 전략을 잘 잡아주시니까 네. 네, 매일매일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기분 좋은 소식을 제 주변에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네. 기분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한 달 동안 기분 잘 좋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네. 계속 잘 부탁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승준 부장님과 함께 끓여주는 주식 파트너 여러분들 정말 이제 답답한 마음 빠르게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주식 파트너에서는 시장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3월 역시 전화번호 두 가지 번호가 열려 있는데요. 023772-0289번, 023772-0221번입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요.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저희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토글 입장에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해주시거나 샵 3772번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이름 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동 입장이 가능한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장 긴급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양시장 오전장보다는 상승폭을 둔화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긴 했지만 그래도 1%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먼저 유가증권시장 장중 상승폭 반납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조금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1%가량 상승한 3043선에서 장이 마무리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 불 그린 다운데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관련 대장주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투자자별 수급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월 마지막 거래일 짙은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과 기관 오늘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외국인 2,1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4,400억 원가량 담아내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반면 개인은 홀로 순매도의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역시 1%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시 구간 외국인의 매도세 상승폭을 내주려고는 했는데 다시금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가 1%가량 상승한 923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셀리버리가 오늘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역시 수급 상황을 보면 기관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인이 1,100억 원가량 덜어냈고 기관이 645억 원, 외국인이 566억 원가량 담아내면서 수급 공방을 보였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미국장도 그렇고 요즘에 좀 미국장을 따라가는 움직임이 좀 네, 계속 커플링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다우지수만 봤을 때는 네. 국내 지수도 이제 커플링되고 있고 다우지수가 저점을 찍은 게 이제는 이제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미국 국채 불안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만 진정 국면으로 가면서 국내 지수 역시 좀 상승 기조의 흐름을 전제 보여주고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우 지수와 이제 동조화되는 형상을 현재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다우지수가 일단 저점을 찍었고 국내 지수도 역시 이제 추세 하단에 부닥치면서 일단은 반등의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어서 당분간은 일단 변동성은 약간은 있겠지만은 저점은 국내 지수도 어느 정도 찍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상승에 대한 이제 그 매물 압박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단 쪽으로 해서 3,150선으로 일단 대응하면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 함께 오늘도 한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화상담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289번, 023772-0221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한 시간 동안 저희가 발빠른 상담 오늘도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대한 궁금증들 표출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이렇게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지금 QR코드가 화면에 나가고 있죠.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 진짜 시장도 시장이지만 내 종목이 가장 급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도 전화상담, 문자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상담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첫 번째로 읽어볼 문자는요. 89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DIC 매수가가 5,470원, 비중은 40%이고요.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지 상담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쿠팡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좀 수급이 저는 좀 괜찮다고 좀 느껴졌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DIC 역시도 바닥은 일단 외바닥이긴 합니다만 네. 하단에서 이제 강하게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네. 1차적으로는 이제 반등은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DIC 매수가가 이제 5470의 비중이 40%인데 앞으로 이제 뭐 저하고 매일 만나시겠지만 비중 자체는 항상 30% 이상을 안 넘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하락을 하면 손절을 못한다라는 게 큰 이유입니다. 상승했을 때는 수익은 극대화되겠지만 하락했을 때 비중이 이제 30% 이상이 넘어가면 절대 손절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 점 좀 유의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DIC 같은 경우에 이제 근래 들어서 외인들이 한 5거래일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었고 금일은 일부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전기차 테마죠. 전기차 테마 전기차 이제 현대차에서 전기차 감속기 일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외인들이 좀 바닥은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겠습니다만 일단은 매수가가 너무 높다라는 게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앞에 대부분의 이제 그 이렇게 앞에 차트를 보시면 이제 상한가 네 방 뭐 이렇게 다섯 방 가까이 나오는 종목들은 아무리 좋아도 되도록은 좀 안 건드리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반등 구간에서 일단 목표가는 이런 자리죠. 항상 그 고점 부근 이렇게 보시는 자리들, 고점 저항받았던 자리, 저항받았던 자리, 마찬가지로 좌측에도 저항받았던 자리. 이게 물론 이제 수급적으로 뛰어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그 저 저항 자리 가면 장 중에는 거의 80% 이상은 밀린다 생각하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4,33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하단에서 강한 지지의 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 때문에 금일 저가 기준에서 손절가를 좀 말씀드리면 딱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손절가는 3,1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바닥 현성 후에 다시 한번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매수가가 조금 많이 높으세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330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03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코리아 센터 매수가가 9,900원, 비중이 60%입니다. 아, 역시나 비중이 굉장히 크시고 비중이 너무 커서 고민입니다. 같은 고민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560원이에요. 9,900원이시면은
올해 매수하실 것 같지는 않으시거든요. 올해 최고가 9,790원이니까 지난해에 매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 그렇지. 네. 네. 이커머스 지난... 시장이 좀 좋긴 한데 예. 그래도.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는 눌림목이고 일단 네. 뭐 실적도 받쳐주는 기업이니까 네. 일단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테마성 재료로 움직이는 애들 그냥 그 핀테크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엮이면서 이제 가치 상승 모습을 현재 보여줬는데 차트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이제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실적을 보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테마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그 큰 손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 물량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코리아센터 앞에 있는 수급들이 아직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는 하시되 비중 자체가 60%이신 만큼 직전 고점까지만 일단 보셔서 비중을 지금 비중의 한 40% 이상은 좀 줄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직전 고점 부근인데 직전 고점에서 딱 저항받는 게 아니고 하단부터 저항을 받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 부근으로 해서 9,450원 일단 비중 축소 의견 말씀드리고요. 분봉으로 보더라도 일단 지지 받는 자리들 요 강한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를 받았죠. 이렇게 보시는 자리. 그래서 요 자리를 이탈하면은 추가적인 물량이 또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은 8,000원이긴 합니다만 지지 라인에서 항상 장중에 보시면 이탈하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그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7,95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450원부터 좀 비중을 축소해라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손절가는 7,95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커머스와 관련된 앞으로의 업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을 통해서 두 분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상담이 진행이 되는 동안 시청자분들께서 좀 문자를 또 신청을 해주셨어요. 어떤 문자 왔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46번님, DB하이텍 매수가가 69만 9천 원?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비중 15% 기다려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 또 3793번님, 웅진싱크빅입니다. 매수가 2,700원, 비중 50% 회복되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8186번님, 현대바이오,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회복에 대한 문의가 참 많습니다. 네, 또 하나하나 55번님, 김승준 844 9번님, 김승준 이렇게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를 보내주셨는데 노란톡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이렇게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주소를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나는 문자 보내지 않아도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보이시죠? 네,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391번님께서는요.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을 좀 보내 주셨어요. 저희가 잠시 후에 시간이 남게 된다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읽어볼 문자는 03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세운 메디칼 지금 매수가가 8,645원이고 10%를 담고 계십니다. 손절은 부담스러운데 보유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이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백신 주사기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세운 메디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은요 지금 거의 5거래일째 낙폭을 보이고 있어요. 이슈 소멸로 인한 하락일까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이슈 소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6거래일, 7거래일 하락 모습. 을 보니까 네. 이거는 이제 거의 그냥 몸으로 좀 느끼더라도 이거는 이슈가 좀 소멸됐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네. 손절이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손절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요 자리죠. 지금 그 지지받는 자리들 근처까지 왔습니다. 일단 다중바닥 자리까지 왔고 좌측에 이렇게 보시더라도 이제 저항받았던 자리들이죠. 지지받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1차적으로 좀 나오진 않을까라고 좀 판단은 됩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7거래일 정도 하락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냥 그 장중에는 뭐 급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차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테마주들은. 그래서 뭐 주사기 관련주들 몇 개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강한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 전체적 섹터를 보더라도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일부 좀 강하게들 상승을 좀 나왔습니다만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많이 흘러내려서 시장 대비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좀 반등 나올 때 좀 힘드시더라도 다른 분들 앞에 보셨겠지만은 뭐 비중 막 60% 막 70% 이렇게 하잖아요. 10%는 10% 갖고도 손절 못 하시면 나중에 진짜 종목을 매수하셔서 손실이 났을 때는 또 매도를 못 하시니까 10% 가지고 나서라도 경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등 시 좀 비중 축소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 시에는 이런 자리입니다. 좌측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지지받았던 자리죠. 그리고 저항받았던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반등 시에 7,58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하단으로 이제 강한 지지 라인은 좀 오곤 있습니다만 이 자리가 좀 이탈되게 되면은 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하셔서 손절가 6,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슈가 좀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종목 교체로 의견을 잡아주신 것 같고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해결책들 함께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전화상담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89번, 023772-0221번 두 가지 번호가 있고요. 문자상담 역시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가, 궁금하신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나는 노란톡 바로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휴대전화를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난 들어가는 방법 아직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이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소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문자 상담 진행하는 동안 또 전화 상담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서 전화 상담으로 연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예.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노 인스트루트먼트.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매수가 2,440원에 20%요. 2,440원에 20%이시고요. 언제쯤 예.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이거 좀 시간이 좀 됐어요. 2월 아주 2월 초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지금 예. 좀 보유하신지는 꽤나 되셨고 그렇다면 예. 좀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맨날 그 자리 있고 그 좀 흐마 하향 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뭐 반등 뭐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서요. 네. 그리고 이 물을 조금 타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게 네. 그게 적절한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5G 관련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5G 네. 섹터들이 일단은 아, 네. 전반적으로 그 동사만 그러는 건 아니고 5G 섹터 자체가 지금 아직은 좀 답답한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걱정하실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무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네. 예상치죠. 예상치가 이제 그 영업이익이 흑자로 일단 돌아서는 그 흐름이고, 금년에 이제 일단은 5G 섹터 자체가 뭐 제가 이제 그 항상 전망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전기차하고 5G 섹터를 항상 좋게는 보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상승 모습이 좀 약하죠. 그래서 뭐 지난해 이제 12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흑자 이제 전환 가능성 이 높다라고 이제 그 시장에 나오면서 좀 상승도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 올해 성장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나라고 이제 5G 섹터는 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요 자리가 이제 2,440원 자리가 이제 중요한 게 저항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 그러니까 지지받을 때 사셨는지 아니면은 지금 수익 보시다가 이제 마이너스 들어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사셨다가 이제 수익 보셨다가 거꾸로 마이너스 들어가신 거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5G 섹터이기도 하고 뭐 흑자 전환도 이제 가시화되어 있는 거고 5G 섹터는 또 올해 조금 좀 낮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추가 매수는 조금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이 자리에서 물론 이제 지지라인 이제 2,000원대 중반이긴 합니다만 주가가 요렇게 이제 쌍바닥을 좀 만들어야 상승폭이 좀 커지거든요. 보통 이제 요런 자리에서 정확하게 쌍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다가 반등 나와서 기분 좋을 수 있는데 요 자리에서 또 이제 지지를 못하면 재차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제 그 요 하단 부근으로 해서 손절가를 이렇게 보시는 자리죠. 요거보다 조금 하단으로 잡으셔야 돼요. 테마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저가주들은 테마 성향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보다 이제 지지라인보다 조금 하단 부분을 해서 2030원 손절가 좀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요런 자리들 좀 강한 저항이긴 한데 여기 자리죠. 2440원 부분이 매수가시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수익권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목표가는 26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5G 테마가 아직 시장의 주목을 그렇다하게 받지 못한 만큼 좀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조금 더 보유하시고 수익으로 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진행이 되는 동안 문자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상담 끝나고 저희가 다시 한번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전화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TSI라는 종목이요. 네, 2차전지 관련주.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200원에 네. 그 25%였다가 원래 10% 좀 올랐을 때 팔고 지금 15%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5%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이 종목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이게 지금 제가 1:1 무산 증자를 한 데 해갖고, 네.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가, 좋은 건가, 나쁜가, 지금, 그걸 몰라갖고. 아, 알겠습니다. 무증 이슈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하셨나봐요, 시청자님. 예. 그쵸. 네, 그 전에 15,000원대 매수하신 거 보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가 무증 이슈가 나면서 급등을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네. 아, 무증 이슈가 나고 나서 22% 급등하고 시장 하락으로 그렇게 탄력을 받지 못했어요. 네.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뭐 권리락 전까지는 좀 보유하셔도 되니까 일단 보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무증도 무증이지만 무증으로 인해서 이제 급등은 나왔지만은 지금 조정이 온 이유가 일단 뭐 시장에 의한 하락도 있겠지만 일단 뭐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게요. 그러니까 수급이에요. 무증이, 뭐, 물론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이제 무증을 했겠지만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무증이든 뭐 유상증자든 뭐 삼자배증이든, 그러니까 이제 코에 걸면 코골이에요.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뭐 장중에만 상승했다가 바로 그냥 하락으로 전환하는 종목들도 꽤 많고, 그렇게 봤을 때, 1차적으로는 이제 그 TSI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거.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10%대 막 20%씩 상승하는 종목들. 요런 것들은 재무제표도 재무제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력 수급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1차적으로 이 앞에 있던 수급들이 이후에 보시면은 하나도 물량이 안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 이제 이슈 뜨면서 갭 뜨면서 그다음에 물량이 일부 좀 나왔습니다만 15,200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수익 중이시고 TSI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충분하게 좀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재무제표를 한번 잠깐 보면은 영업이익이 일단 뭐 꾸준하죠. 뭐 확 늘었다라기보다는 뭐 49억 그다음에 57억 뭐 올해 예상치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그 재무제표를 보는 것보다는 항상 세력 수급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동사 현재 자리에서
대량 수급 이후에 거래량 급감하면서 눌림목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는 이 자리에서 수익 중이시니까 여기 고점 부근이죠. 19,500원으로 일단 목표가 말씀드리고요. 비중이 이제 15%시고 15,200원. 그러면은 딱 이제 요 자리예요. 전일 저가, 전거래일 저가 기준으로 해서 16,500원 이탈하면 전량 익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도움 되셨을까요?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걸 저희가 시청자님 시간 관계상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노란톡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문자나 전화 상담 통해서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이렇게 전화 상담 통해서 시청자님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문자 상담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는데요 어떤 문자 왔는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7757번님. DNF, 정말 마음이 가는 문자입니다. 주식 시작해서 처음으로 매수한 주식인데 힘듭니다.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마음 아픈 문자를 보내주셨고 4130번님, 파맵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네요. 코로나19 관련주들에 대한 궁금증들 역시나 있고요. 5533번님, 세진중공업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또 주셨고요. 7738번님, KMW5G 관련주들에 대한 문의 오늘도 역시나 많습니다. 3289번님, 김승준 이렇게 세 글자를 보내주셨는데 노란톡 문의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김승준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606번님, SK케미칼 그리고 2291번님, 레인보우 로보틱 신규 상장주를 매수를 하셔서 33% 마이너스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신규 상장도 조금 신중한 접근 필요하죠. 또 2588번님, HDC, 또 8146번님, DB하이텍, 3793번님, 7217번님, 8186번님 등등등 다양한 분들께서 궁금증들 문자로 보내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전화상담하고 나서 잠시 후에 또 빠르게 문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거 지금이라도 생기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전화상담 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LB 생명과학. HLB 생명과학 매수가랑 비중은요? 16,300원에 10%예요. 10%이시고요. 예. 언제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작년 8월 달에 20% 네. 매수해서 10%는 이익 실현하고 네. 지금 보유 중입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HLB 이슈 있으셨을 때 마음을 좀 많이 졸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저희가 함께 전략 잡아볼게요. 예.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또 앞서 이야기했던 종목과 비슷하게 또 무증 이슈를 네,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있고요. 이분은 좀 주주 달래기 용으로 좀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나 봅니다. 네. 일단 뭐 HLB 생명과학 네. 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네. 지난해 매수하셨다는 거 보니까 100% 이상 수익권이었다가 지금 그대로 보유하셔서 네. 여기까지 오신 거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100% 이상 수익 났었을 텐데 좀 너무 아쉬우시겠어요. 아쉬우시죠. 예, 그때 네. 그 고점에서 10%만 매도하고 다 못 해가지고 네. 얼마 전에 그 안 좋은 그 악재가 뉴스 좀 있어가지고 그때는 소름 못 했거든요. 일단은 일단 동사만 일단 보실 게 아니고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급락이 한번 이제 하한가에 박히면서 좀 하락이 나왔다가 이건 이제 이렇게 쌍바닥이죠. 항상 이렇게 쌍바닥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동사 이제 조금 길게 보신다기보다는 좀 짧은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제 아까도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문의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아마 신주 배정일 기준을 좀 여쭤보시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월 16일이니까 3월 15일까지 보유하시면은 이제 무상증자를 이제 받으실 수는 있고요. 그 전에 3월 15일날 팔으셔도 되긴 해요. 3월 16일 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데 보유는 하시되 아마
이게 이제 오버행 일시라고 하는데 만약에 배정이 되면 개인들이 이제 팔려고 들겠죠. 아무래도 그럼 매도 물량이 좀 많아질 테고 그 전부터 약간 주가는 조금은 밀릴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반등 나올 때 조금은 좀 힘드시더라도 뭐 비중 일부는 한 번은 차익 실현해 놓으셨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은 아니에요. 이제는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상승했을 때 요 자리들 그러니까 분봉에서 이 자리예요. 대량 음봉 자리에서 지지받다 꺾어지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자리로 해서 일단은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 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확 하락을 했다가 두 번에 걸쳐서 저항을 받았죠. 요 자리가 이제 2만 원, 2만 300원이니까 목표가를 일단은 2만 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좀 아쉽더라도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 기준으로 해서 저가 기준이에요. 전 거래일 저가 기준에서 17,100원 이탈했을 때도 전량 입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목표가 2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주주 달리기에 성공해서 주가가 꼭 반등에 성공하길 바라겠고요.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차근차근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02-3772-0289번. 023772-022 하나번 두 가지 번호가 있습니다. 문자 상담은요.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이고요. 지금 저희 전화 진행이 되는 동안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은 문의 주셔서 어떤 문의가 왔는지 쭉 또 읽어보겠습니다. 9089번님 테스나 50% 비중이고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주식인데 잘 안 됩니다. 갖고 있으면 올라갈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8900번님 모토닉 자동차 관련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656번님 유한양행 7757번님 그리고 4130번님 5533번님 다양한 분들께서 문자 주시고 계시고요. 3289번님과 4965번님 김승준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셨죠. 나는 좀 들어가는 방법 알고 싶은데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정말 간단하죠?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가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좀 번거롭다 하시면요. 지금 QR코드 스캔해주셔도 되고요. 또 나는 문자 상담이 더 급하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들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2525번님께서 보내주신 상담을 좀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홈데코 매수가가 2,200원, 비중이 30%입니다.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좀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1,940원 지금 약 손실 구간이십니다. 한솔 홈데코는요 탄력이 예전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급등의 움직임이 많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그렇게 좀 많이 좀 탄력이 둔화됐다는 느낌? 네. 네. 온실가스 관련주가 이제 지난해 이제 조 바이든 효과로 좀 상승은 좀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은 주춤주춤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지라인 때 일단은 네. 그 근접했고 쌍바닥 구간이죠,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세력주죠. 이게 테마들, 온실가스든 뭐 쿠팡이든 관련주들은 단순한 실적을 봐서는 안 되는 종목들이에요. 수급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환술 홈데코도 실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고 약간 테마로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 체크가 항상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보시면 이제 요때가 10월, 11월,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온실가스 관련해서 일단은 이슈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슈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 대부분의 테마들은 단기적인 이슈로 해서 이렇게 상승 모습은 보이지만 상승이 유지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동사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그 지지라인에 와 있고 반등은 나오겠습니다만 뭐 금일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5% 정도 상승했다가 뭐 시장에 의해서 좀 밀려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만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기술적 반등으로 반등은 나오겠습니다만 강한 저항입니다. 지금 매수하신 그 가격대 라인을 보시면 이런 자리들이죠.
좌측에서도 보시면 이런 자리들, 이렇게 강한 저항들이 이제 몰려 있는 자리가 2,200원이라서 반등 시에 비중 축소 의견으로 매수가의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단으로 이탈했을 때 저가가 이제 1,855원에 찍혀 있습니다만 그 자리 이탈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렇게 테마성 재료들은 장 중에 하락폭이 약간 깊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그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1,83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를 목표가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83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셔서 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023772-0289번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02211번까지 두 가지 전화번호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 상담도 역시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에대로 궁금증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또 빠르게 전화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전화상담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KNW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8,300원에 10%. 10%이시고요. 시청자님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냥 하락하네요. 계속해서 하락해서 답답하시군요. 예. 예예. 예. 아, 알겠습니다. 저희 부장님과 함께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략 잡아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답답할만해요. 네. 네, 5G 섹터들은 역시 좀 답답스럽습니다. 네. 5G가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오히려 뒤로 3G처럼 내려갑니다. 네. 일단 뭐 KMW 5G 섹터고 지난해 이제 그 5G 투자를 이제 그 지연이 되고 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4분기 일단 실적도 이제 조금 부진했던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비중이 네. 10%시니까 네. 추가 매수하세요. 지금 해도 돼요? 예, 일단은 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요런 자리들 지지라인 때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지라는 거 지금 핸드폰으로만 매매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거 핸드폰 매매가 대동매매라고 해요. 네.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하고 매수. 내리면은 많이 내렸네 매수. 그렇게 하지 네. 마시고요. 네. 조금은 이제 기술적 분석도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제가 이제 네. 앞으로 이제 기술적 공부 맨날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 보면은 이런 자리들 왜 여기가 지지구나, 왜 여기가 저항이구나 그렇게 좀 아실 수 있으니까 좀 시청 항상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런 자리들이에요. 강한 지지라인 때를 현재 이탈하고 있어요. 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길 이탈했기 때문에 그 다음 코스로 가는 게 요런 자리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77,000원이 이제 현재 종가인데, 그보다 네. 이제 하단으로 가면은 여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어디냐면 요 저항받았던 자리들, 지지받았던 자리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되 73,000원 자리, 73,000원이 아니죠. 그 하단으로 보셔야지 참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린다는 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요 자리들 있죠? 요 하단 부분, 여기. 네. 여기 56,000원 찍힌 자리. 여기로 해서, 물론 여기까지 하락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일단은 지금은 하락 추세가 급속도로 꺾여 있기 때문에 요 자리 지지 받는지 보면서 56,300원에 네. 추가 매수 10%만 해주시고요. 네. 추가 매수 하게 되면은 평당가가 일단은 더블이잖아요. 네. 더블로 매수하게 되면 이제 평당가 65,000원대까지 떨어지니까 네. 그 다음에 조금 장기적인 주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요 자리까지 목표가를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고 나서 매수가죠. 그 매수가보다 네. 조금 상단,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고 나서예요. 78,000원이니까 요 자리, 지지 네. 라인 때 저항받았던 자리들 해서 목표가를 76,000원 네. 내가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5G에 이제 투자가 지연이 되면 아무래도 실적도 조금은 좋지는 않겠죠. 그랬을 때에 일단 손절가를 요 자리로 55,000원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손절가 추가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5G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탄력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빠르게 연결 도와드리는 동안 역시나 문자 상담 접수가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02377-0289번, 02271번 두 가지고요. 문자 상담 샵 3772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5284번님. 안녕하세요. DA 테크놀로지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8770번님 샵 3772번을 앞에 붙여주셨네요. 테스나, 앞서도 테스나 궁금하신 분 계셨는데 다른 분이신데도 이렇게 테스나를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으신데 400주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 총 금액의 퍼센테이지로 비중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0136번님 비중 20%에 1,400원, 대한전선 다 매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매도에 대한 궁금증들 나타내 주셨고, 4092번님도 셀트리온 이렇게 하고서 비중을 안 보내주셨네요. 저희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 가격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253번님, 4408번님, 그리고 7251번님, 6241번님 이렇게 또 다양한 분들께서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매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4965번님 김승준 세 글자 감사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거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김승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정말 깔끔하고 간편하시죠? 노란톡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주소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문자 상담도 빠르게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7619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대덕전자 매수가 15,800원 비중은 10%입니다. 추가 반등을 기다려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협력사로 탄탄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 다 좀 좋지 않습니까? 대덕전자는 네. 일단은 뭐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뭐 매수가 이상도 좀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뭐 인쇄회로 기판 관련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메모리, 비메모리 뭐 마찬가지죠. 다 전체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1차 한번 상승이 나오고 현재 눌림목의 흐름을 현재 전반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랬을 때 대덕전자 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가총액이 7천억인데도 불구하고 7천억대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슈에서 막 급등도 나오는 모습 현재 잘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섹터죠. 비메모리 반도체의 섹터들 조금은 좀 스윙보다는 좀 긴 그다음에 뭐 주기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직전 고점까지 충분히 좀 상승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이제 쌍고점이죠. 쌍고점 부근을 해서 목표가는 17,00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15,800원이시니까 요런 자리들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물론 이제 바로 하단에 여기 지지라인도 있습니다만 사거래일 전이죠. 사거래일 전 저가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13,50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를 해주셔서 수익 실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내 재산 내가 지켜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마지막 코너로 돌아올게요.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3월 첫 거래일, 3월부터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하는 김승준 부장님께서 과연 첫 종목은 어떤 걸 픽해 오셨을까요? 다들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서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OTT 관련주 알로이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알로이스입니다.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뭐 몇 거래 전에 좀 강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좀 수급이 들어온 건가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네. 기술적 반등도 반등인데 네. 또 시장 대비는 동사가 조금 강한 흐름도 좀 보여줬고요. 견고한 움직임 네. 보여줬군요. 일단은 뭐 제가 공략해 올 때는 좀 빠르게 좀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서 네. 일단은 뭐 테마에 좀 흐름을 타는 종목들 위주라서 네. 일단은 뭐 그래서 이제 OTT 관련주기도 하고요. 일단 네. 시장에 조금이라도 이슈가 있어야 좀 상승하는데 그쵸. 조금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가져왔고요. 일단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생소한 종목이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관련해서 뭐 OTT 관련주들 이제 근래 들어서 부각되기도 했고 금일 이제 OTT 관련주들죠. 그 좀 많이 상승한 종목도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수급이 빠져나갔느냐 안 빠져나갔느냐 차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동사가 수급이 아예 빠져나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일단 보시면은 초반에 그러니까 이전이죠. 1월 달 말에 급등을 시켜놓고 이후에 상승을 시키면서 일부 물량이 나왔어요. 전혀 안 나온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전일 제일 중요한 거는 물량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앞에 있는 수급이 세력이 빠져나가려면 그 수급들을 다 여기서 털어내야 되는데 이 하락할 때 부분을 보면 전혀 거래량이 없이 급감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일에 전전일도 마찬가지죠. 전일에 이어서 요 매물대에 강하게 위치돼 있었기 때문에 일부 수급 나온 거. 결국은 아직까지는 개미 떨기를 위한 위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공략주로 일단 가져왔고요. 3월부터는 이제 바로 이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물론 이제 장 마감 이후에 금일처럼 이제 그 종목 AS가 되니까 다소 뭐 장중이 아니라서 좀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또 대응 피드백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매수가가 오늘 종가 이제 4,800원인데 4,800원 부근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안에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니까 요 선에서 좀 매수해 주시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보다 조금 하단 부근입니다. 5,300원 이렇게 5,300원이죠. 이렇게 강한 저항 라인대가 지금 질비했기 때문에 목표가는 5,3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제 그 4,380원인데 이 4,380원 부근을 보시면은 여기 하단 부근으로 해서 손절가를 4,380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오늘의 공략주는 OTT 관련주 알로이스입니다. 여러분들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관심 종목으로 추가하신 다음에 앞으로의 향후 추이를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문자로 사랑을 보내주시고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7861번님 대한항공 20%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 6715번님 쇼박스 전망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7253번님 5284번님, 김승준 세 글자 보내주셨네요. 한 시간 너무 짧고 저희 주식 파트너 언제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 활용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고요.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활용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께서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한 시간 너무 짧지 지만 김승준 부장님과 내일도 만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에는 김승준 부장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면서 조금 더 알찬 주식 파트너 여러분들께 주식 계좌를 조금 더 붉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주식 파트너 함께해 드릴 테니까요. 오후 4시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붉은 물결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물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